올해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는 이렇게 책상이 없어졌고 기자들과 청와대 수석, 비서진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았습니다. 지난해와 비교해볼까요? 확연히 다르죠. 그만큼 올해 기자회견에서는 소통을 강조한 겁니다. 회견 시간도 늘었습니다. 박 대통령의 국정 구상 발표는 지난해 17분에서 올해 25분으로 늘었고 기자 질문도 16명으로부터 받아 지난해 12명보다 많았습니다. 대면 보고가 적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늘리겠다면서도 전화 한 통이 더 빠를 때가 있다고 털어놨습니다.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그리고 뭐 이거 좀 그 대면 보고해서 좀 의논했으면 좋겠다면 제가 언제든지 그 저기 만나서 얘기 듣고 그래요.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만 그렇다고 아시지. 청와대 출입하시면서 내용을 전혀 모르시네요. 바로 이 말이죠. 청와대 출입 기자면서 전혀 모르시네요. 오늘 회견 후 청와대에서 가장 화제가 된 말입니다.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가감없이 다 한 것, 이 자체가 소통이라는 설명입니다. 청와대 친박 만찬 등 이 당청 간 불통 논란도 거리낌 없이 해명했습니다. 지금도 자꾸 친박 뭐 그런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게 좀 이걸 언제 떼어내 버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김무성 대표는 뭐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. 예, 만나겠습니다. 대외 메시지도 더욱 분명해졌습니다. 북한에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에도 전제 조건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 당국자 간에 뭐 정상회담도 그렇고 의사 조치 뭐 부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당국자가 만나서 얘기를 해야 서로 허심탄회하게 뭐를 원하고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고 하는 게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? 북한의 설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을 열고 올해는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유라시아로 함께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. 나진, 핫산, 이 남북러 합작 프로젝트에 러시아가 상당히 열심이라고 하는데 올해 좀 진전이 있을 것 같다, 이런 예감이 듭니다. 일본에는 수교 50년을 맞아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자고 했지만 일본군 성노예, 즉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. 조기에 어떤 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영구 미제로 빠질 수가 있다.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무거운 역사의 짐이 될 것이다. 박 대통령은 경제 메시지를 강조할 때마다 입었던 붉은색 옷을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착용함으로써 경제 회생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습니다. TV조선 신서입니다.